폭염 속 부실 운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이 전국 170여 개 사찰에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의 잇따른 철수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불교계의 대승적 결단과 호국불교 정신 속에서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정성껏 알을 꿰어 단주를 만듭니다. 색색의 종이 연잎을 붙여 예쁜 연꽃도 피워냅니다. 모든 게 신기하고 색다른 경험입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do it well. So and it's relaxing because it's a manual thing to do. So yeah, I think that's my impression. 두 손을 모아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고 불교의 사물 중 하나인 범종도 쳐봅니다. 깊은 울림은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안겨줍니다. 극심한 폭염에 부실 운영이 겹치며 중단 위기를 맞은 새만금 잼버리 첫 주말.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마련한 영내법당에는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한 각국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For me, it was in the morning at 4 a.m. when we put the pearl with every. So you stand up, you sit down, and do this. I think this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and it was really special. 열악한 여건을 견디지 못한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의 잇따른 조기 퇴영으로 잼버리 대회가 좌초 위기에 놓이자 불교계가 이른바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조계종은 24개의 교구본사를 비롯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147개 사찰, 조계종 지경 한국문화연수원 등 170여 개 사찰을 야영지와 숙소로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기간 각국 청소년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정을 보내면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각 사찰별 수용인원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실무적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긴급하게 어제 이제 총무원하고 이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찰을 지금 취합을 했고요. 그걸 지금 오픈을 해서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줄 계획이고요.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 알리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한국 불교 사찰에서 사찰을 개방하고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다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대만에서도 한 천여 명이 되는데 저한테 그 템플스테이 할 곳을 연결을 해달라는 문의가 왔고 독일이라든지 뭐 벨기에라든지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계인들로부터 총체적 난국이란 비난을 받으며 국격 실추 우려도 낳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가 불교계 등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